최고의 맛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BH입니다. BH가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괜찮은 흐름을 계속 보였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뭐 완전한 추세 이탈은 아니어서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BH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폰 관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과의 연계성을 보시고 한번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IT 부품주들도 요즘에 흐름이 안 좋았는데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BH는 FPCB와 응용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대부분의 IT 기기에 많이 들어가는 범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BH 하면 따라 붙는 게 결국 이제 아이폰, 스마트 폰 관련주다 이 부분인데요. 일단 큰 여건, 그러니까 아이폰을 뛰어넘어서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여건을 보면 좋지는 않아요. 일단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이 기본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또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교체 주기도 많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실 분들은 거의 다 쓰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성장은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남은 성장은 뭐죠? 질적 성장입니다. 결국은 한 대 한 대의 단가를 올리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시적인 여건을 보면 만만치는 않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뭐다? 네, 아이폰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이런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 상위 모델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위 모델이라는 건 뭐죠? 네, 플래그십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네, 결국은 고가의 스마트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건데 출고가를 한 100달러 정도 인상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100달러 인상이면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는 더 비싸지는 거니까 상당히 비싸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뭐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이렇게 연관된 제품들을 같이 쓰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제품들을 같이 써야 뭐 연동성이라든지 활용성 이런 부분이 좋고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을 대체할 스마트폰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뭐 엄청 뛰어나서 없다 그게 아니고 OS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이폰은 iOS, 그리고 많이 쓰시는 안드로이드 폰, 뭐 삼성, 그리고 지금 단종됐지만 LG, 혹은 이외 다른 제조사들은 대부분 뭘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iOS랑 안드로이드는 달라요. iOS는 애플만 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OS에 대한 적응은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저는 삼성폰, LG폰, 예전에 뭐 펜텍폰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제가 애플폰을 만져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OS에 대한 변경이 쉽지 않다는 건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아이폰을 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격을 올린다고 또 안 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교체 주기가 올 때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애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BH니까 최근에 주가가 견조했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는 또 증명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차량용 무선 충전 패드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운전자도 차 안에서 운전 말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이제는 뭐 보조석이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만 스마트폰을 했지만 운전자까지도 스마트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BH는 그 아이폰에만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또 폴더블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죠.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하면 삼성전자 말고는 네, 적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에서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렌더링 모델 정도는 있고 실제로 출시되진 않았죠. 출시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장악하니까 여기에 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모멘텀을 다시 받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BH가 이제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는 아니니까 접근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IT 부품주를 보실 수도 있어요. 또 폴더블 관련된 종목 중에 KH바텍이라는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성장 모멘텀을 받아나갈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MCNEX 같은 종목, 파트론 같은 종목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있죠. 그래서 아이폰이 출시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아이폰 부품주들 혹은 아이폰 부품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IT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BH와 함께 흐름 잘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